자, 두 번째죠. 맞죠? 랩처 2. 자, 우극한하고 좌극한 돼 있는데, 자,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뭐냐 하면, 실제로 이거야. 우리 앞에서 금방 이런 거 배웠죠. 봐봐. 금방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 치자. 됐죠? 뭐 이게 X값이다.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다. 그때 요 지점을 보고 쌤이 A라고 가정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리미트 이게 FX면 우리 이렇게만 배웠죠. 리미트 FX가 A로 가까워질 때 요렇게만 배웠지. 맞지? 자, 요게 FX인데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이때 극한값이 뭡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야. 맞나? 자, 그러면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그래프가 요 X값 A에 가까워져야 되지. 이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일로 와야 되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와야 돼. 맞지? 맞나? 그때 여기에 있는 요 특정한 값이 여기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걸 보고 우리는 FA라 불렀잖아. 그래서 이게 FA가 된 거거든요, 지금. 뭐 2였으면 2라 부르면 되고 3이었으면 3이라 부르면 되고. 맞지? 맞나? 근데 이 그래프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여기 1이야. 근데 어떤 그래프가요? 봐봐. 얘는 이런 식으로 왔어요. 얘는 3이다. 됐나?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는 이거 함수는 되거든요? 맞죠? 문제에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라져 있죠. 어떤 값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로 따라가고 어떤 값보다 클 때는 이 함수로 따라가라. 함수가 두 개 그려진 거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해버린 거야.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이 fx, 이 함수 전체를 fx라 한다면 됐나요? 자, 얘는 어디에 가까워질 겁니까? 라고 묻는 거지. 그러면 1이라는 놈은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 왼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는 이렇게 쳐다보고 오겠죠. 맞지? 오른쪽에서 이 1이라는 선에 가까워질 때는 이렇게 가까워지겠지. 맞지? 이때 이 왼쪽에서 오는 값에 극한은 어디로 쳐다보게 됩니까?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3에 가까워지겠죠. 이해됩니까? 왼쪽에서 오는 거는 3이었어. 그럼 오른쪽에서 오는 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계속 얘기하는데 y의 값을 읽어야 됩니다. x의 값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x가 1에 가까워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y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고. 0에 가까워지겠죠. 위아래 쳐다보라고요. 위아래. 맞죠? 이게 지금 0 아이가? 1, 2, 3이니까 얘는 점점 3에 가까워지고 있겠죠. y값이. 얘는 점점 어디? 0에 가까워지고 있겠죠. 맞지? 자, 얘를 보고 우리는 좌극한이라 불러요. 좌극한. 좌극한이 뭐냐 하면 극한은 극한인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쪽은요, 우극한이라 불러요. 우극한은 뭐냐 하면 오른쪽에서 그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값이에요. 알겠나? 자, 좌극한과 우극한은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좌극한이라는 것은 왼쪽에서 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1은 1인데 맞죠? 이 fx가 1에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어디에? 아, 왼쪽에서 오고 있구나. 그럼 이 문제에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3 돼야 돼요. 알겠나요? 만약 이쪽에서는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그때 극한값을 구하라는데 만약에 뒤에 플러스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생략하면 안 돼요. 그냥 플러스 있으니까 없애야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플러스는 뭐냐 하면 아, 1은 1에다가 x가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 1에. 맞죠? 그럼 이때 y값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맞지? 이 좌극한과 우극한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은 이거예요. 이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면요. 지금 다르죠? 맞지? 잘 봐. 좌극한은 3으로 수렴하고요. 우극한은 0으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자, 이때 이 fx는 x가 1일 때 수렴하냐라고 묻는 거지. 자, 각각만 보면 수렴하고 있죠. 좌극하는 3으로 수렴하고 있고 우극하는 0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극한값은 수렴하고 있지만 이 그래프 통째로 해서 그냥 1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한다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요. 금방 얘기했던 이런 것처럼 왼쪽에서 오고 있는 좌극한과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가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왼쪽에서 가고 있는 좌극한하고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우극한 값이 다르게 수렴하고 있거든요. 맞지? 이럴 때는 통으로는 뭐하다? 아,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야. 문제에서 물을 때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x가 1에서 수렴합니까? 수렴하다면 그 극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묻는다. 근데 얘는 좌극한은 3이고요 우극한은 뭔데요? 0이거든요. 맞지? 각각의 좌극한 우극한 값은 수렴하고 있지만 얘들 둘이가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는 뭐하다? 1에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왼쪽에서 오고 오면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그 특정한 값에 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우극한이라 부르고 얘들 둘이가 같을 때만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다. 됐어요? 그 여기서 나왔죠. 동치. 똑같은 말이라 되어있죠. 뭐 A의 우극한이죠. fx가 특정한 x의 값이 A에 가까워지고는 있긴 한데 얘는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값이고 얘는 A의 좌극한이죠. 왼쪽에서 오고 있는 값이 둘 다 똑같다면 둘 다 똑같이 L에 수렴한다면 이 함수는 그냥 A에 수렴합니다. 맞죠? 맞지? 근데 얘들 둘이 다르다면 이거 성립 못해요. 당연한 말이죠. 애초에가 극한값이 수렴했으면 극한이 수렴했다는 말은 좌극한하고 우극한도 같을 거고요. 이해됩니까? 기본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간단합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쌤이 보세요. 자, 대표 문제 7번입니다. 자, 그냥 앞에 보세요. 앞에 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가 앞에 나와 있어요. 맞죠? 금방 쌤이 해놓은 것처럼 온 데 다 끊어놨죠. 지금 그래프가. 맞죠?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이 fx가 x의 값이 0에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우극한인 거야. 맞지? 그러면 x가 0이 어딘데요 지금? 이게 0이잖아. 맞죠?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0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y값이. 맞지?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자, 다시 얘는요 fx가 x가 0으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왼쪽에서 오고 있대. 그러면 이 0 기준에서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건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맞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값이잖아. y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얘 봐봐. 얘는 0의 우극한은 0이고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로 간다고. 결론적으로 x가 0으로 그냥 우자 합해놓은 거야.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7번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아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요?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지만 얘들 둘이 같아야지만 극값을 극한값이라 하거든. 얘는 다르니까 각각은 구할 수 있지만 전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자, 똑같이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 이거 봐봐. 뒤에 뭐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둘 다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두 개 같다면 그걸 답으로 적어줘야 돼. 맞니? 자, 마이너스 1 해볼게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왼쪽에서. 맞죠?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 어디로 갑니까? y값이 0으로 가죠? 맞나요?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지고 있죠. 어디로? 0으로 가죠? y값만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이 돼요. 그럼 애들이 물어요. 쌤 이거 뭔데요 이거? 얘는요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말은 우리 흔히 지금까지 풀었던 대입하는 거잖아. 실제로 이 그래프 뭔지 몰라도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마치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아까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쌤이 뭐라 했어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요. 이해됐나?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 X가 2로 간대요. X가 2로 간다 했으니까 2가 지금 어디야? 여기 요거죠, 요거. 그럼 왼쪽에서 올 때는 이렇게 가고 있고 오른쪽에서 올 때는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똑같은 값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 좌극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0. 우극하는 어디로 가고 있다? 마이너스 1. 다르잖아.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물어줬다면 답은 적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2라고 해버리면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이 아니죠. 한꺼번에 합쳐서 똑같은 값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똑같은 값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잖아. 하나는 0으로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맞지? 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똑같이 5번도 봅니다. 5번. 5번 보면 X가 1로 가는데 좌극한이죠. 맞지? 1로 가는데 좌극한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돼. 중요한 문제야. 요런 게 시험 나오거든요. 자, 요건 좀 쉽게 나왔지만 봐봐. X가 1로 간대요. 1이 어디야? 1이 여기죠. 그럼 1의 좌극한이니까 왼쪽으로 오고 있어야 돼. 맞지? 맞나? 그럼 머릿속으로 따져. 얘가 1에 왼쪽 오고 있으면 봐봐. 여기가 1이 있으면 이쪽에 0, 0.1, 0.2, 0.3, 0.4 쭉 해서 0.9, 1 이래 들어가잖아. 맞지? 맞나? 왼쪽에 서 오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볼 때 얘를 뭐라 봐줘도 되냐 하면 X가 1에 가고 있는데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대략 0.9라고 가정해도 된다고. 내가 좀 이따 왜 다르게 봐주는지 문제 봐줄게요. 자, 애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쌤 그냥 fx-1 돼 있어요. 1에 좌극하면 이렇게 1대를 집어넣으면 0 되잖아. 0의 왼쪽 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이거 중요한 거야. 학교 시험 나오면 다 틀려요. 초반에 다시 1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0 되지? 맞지? 그러니까 쌤 이게 1의 좌극하면 1의 좌극한 여기 집어넣으면 얘는 0, 0의 좌극한 아닙니까? 그래서 0 기준 잡아서 0의 좌극한이니까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 가면 안 됩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우연찮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봐봐 어떻게 하는지.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간다 맞지? f1-x 하면 어떻게 돼요? f1-x다 맞지 내가? 맞아요? 그럼 잘 봐. 얘가 1의 좌극한인데 1-x. 쌤 여기 1 집어넣으면 둘 다 어차피 0 됩니다. 이것도 이거나 이거나 똑같지? 맞지? 근데 답이 달라져. 왜 답이 달라지냐? 내가 그래서 너한테 얘기했던 거야. 자,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 쌤이 원래 정의역이 x의 값이 가까우실 때 뭐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함수값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보고 따져주는데 그거는 우리 좀 더 익숙해지고 하고 지금 이렇게 보자고. 1의 좌극한이면 대충 뭐로 봐도 된다? 0.99999 이런 거 봐도 되지? 1에 엄청 가까운 숫자인데 왼쪽에 있으니까요. 1보다 크진 않을 거 아니야. 0.999라 치자.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0.99999에서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0.00001 나올 거 아니야. 쌤 말 이해되나요? 0.9999에서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0.00001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F의 마이너스 0.0001 값은 어디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0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0.0001이면 엄청 가까운 왼쪽에 있는 값이겠지. 그래서 좌극한을 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왜 달라질까? 볼까? 1의 좌극한이면 이가 0.9999쯤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0.99999에 나오지? 그럼 1에서 0.999 빼면 얘 어디로 가까워져요? 0.00001로 가까워지겠지. 맞지? 실제로 0.00001이면 0보다 큰 놈이야 작은 놈이야? 큰 놈이지. 그러니까 얘는 우극한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치면 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아까 우극한이 0으로 갔잖아. 이거 0이에요. 초반에 애들 잘못 배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여기 때려 집어넣거든. 학원쌤들이 때려 집어넣어도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왜냐하면 수투는 다항함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미적, 이과들이 배우는 거는 초월함수에 대한 개념이고 다항함수는요 일반적으로 대입하면 다 그 값이 나와요.
대부분 답이 원래 그래. 당함수는 대입, 대부분 답 대입하면 돼. 그래서 모르겠으면 다 대입시켜버리거든 애들이. 근데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지금 녹화상에는 없지만 문제 내 정리할 때 그래프 그려서 보라고. 왜 그래프 안 그리면 나중에 이제 안 맞으시거든요 이게.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어요. 맞죠? 맞지? 왜냐하면 얘는 쌤이 뒤에 설명한다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는 증가함수거든요. x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맞지? 맞나? 증가함수일 때는요 얘 거 따라가요. 근데 이게 x 앞에 부호가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일 때는요 반대 개념이 됩니다. 좌극한이 우극한으로 바뀌고 당연히 모양이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2차 함수일 때 3차 함수일 때 결론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못 그렸다 한다 만약에 이래 나왔다 나중에 시험 칠 때 쌤처럼 이래 풀어도 됩니까?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답 똑같이 나와요. 알겠니? 쌤 0에 가까워진대요. 0에 가까워진 거 아는데 엄청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0.00001 대입하면 안 됩니까? 돼요. 그렇게 대입해서 정리해도 돼요. 알겠니? 다시 얘 볼게요. 얘 얘는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데 우극한이죠. 맞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따진다면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거든요. 맞죠? 우극한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원칙으로 따진다면.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자 그러면 원래는 뭐라 읽어줘야 돼? 마이너스 1이라 읽어줘야 돼. 맞나요? 근데 이거 봐봐. 얘는 식이 fx 플러스 1이잖아. 맞지? 그럼 애들이 생각할 때 아까처럼 뭐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린다고. 마이너스 2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 1 돼버리지. 그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보는 거죠. 이렇게. 맞나? 이렇게 해서 0 적는데 실제로 어떻게 본다 우리는? 이렇게 보자고. 마이너스 2인데 요게 마이너스 2인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점 얼마일 거고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 얼마야? 마이너스 1.9999쯤 되겠지? 맞아요? 마이너스 1.999를 여기 대입해보라고. 마이너스 1.99999 이걸 대입해봤다고. 그럼 이거 두 개 다 뭐 나와요? 마이너스 0.9999 이래 되고 있지? 결론적으로 이건 마이너스 1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이야? 큰 놈이야? 크죠. 0.99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뭐다? 우극한을 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나? 마이너스 1.9999를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9999인데 실제로 내가 예로 잡아준 거지 이게 9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숫자는 확실한데 마이너스 0.999는 이쪽에서 오고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오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오고 있는 건 뭔데? 마이너스 1.00001 나올 거고 이해됩니까? 맞아요? 똑같은 마이너스 1이지만 이쪽에서 오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요 바로 왼쪽에 있는 요거 잡아보면 마이너스 1.00001일 거고 이쪽에서 오고 있는 놈에 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놈 잡아보면 얘는 마이너스 0.9999 나올 거니까 이거 보고 아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판단하라는 거야. 단적인 예로. 그러면 마무리하자 이거. 마이너스 2에 우극한이니까 맞지? 대충 우리 뭐라 봐도 된다?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오른쪽에서 오니까 아 대충 마이너스 1.99999로 가고 그 값 여기 집어넣어보면 이 값 어떻게 돼? 마이너스 0.9999 이래 나오겠지. 이 말은 마이너스 1이긴 한데 어느 쪽에 있어 실제로? 왼쪽에 있는 거지. 마이너스 1보다 큰 놈이니까 아 저 오른쪽에 있는 놈이지 마이너스 1보다 큰 놈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보는 거는 마이너스 1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놈 요값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 이거? 0 돼야 돼요. 0.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이해되겠어요? 이해돼? 문제에도 많이 틀려요. 다시 자 나머지 문제들은 좀 이따 풀어보기로 하고 다시 대표 문제 볼게요. 다음 장이죠. 10번. 자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래. 맞나?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 절대값이 나왔다는 말은 실제로 그래프가 약간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맞지?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 접어서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래프 모양이 막간씩 바뀐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정리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좌극한부터 구할게요, 쌤이. 좌극한부터 구합니다. 리미트, 잠깐만요. 이거는 좌극한이네, 애초에. 애초에 좌극한이다, 맞지? 맞지? 그럼 바로 해보자. 잘 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왼쪽에서 오고 있대요. 맞지? 그러면 대충 숫자가 얼마라고? 3인데 왼쪽에서 오고 있는 요 점, 3은 아니야. 3에 가까워지건 요 점 얼만데? 2.999쯤 되겠지. 맞지? 그걸 여기 집어넣었다 생각해봐. 이거 부으면 어때요? 마이너스죠. 2.999에서 3을 빼버리면 안에 음수니까. 그럼 이거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넣어줘, 절대값 풀 때.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됩니까? 그리고 위에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약분 돼, 안 돼? 돼. 다시 리미트 x가 3의 왼쪽에서 오고 있는 좌극한 값인데 약분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x만 남았다 이 말이야, 지금. 맞지? 이해됩니까? 결론적으로 뭐 집어넣는 건데, 이제 이게 실제로 그래프 그림이 이거잖아. 맞나? 요거 3이니까 왼쪽에서 오고 있으면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3 되겠죠? y는 x니까. 맞나요? 네. y는 마이너스 x니까 x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대부분 다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근데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극한값 구할 때는 아까처럼 쌤 생각하라 했어요. 알겠지? 그 얘는 지금 답이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이죠. 맞니?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얘는 가우스 그래프예요. 가우스 그래프는 계단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예전에 쌤 수업할 때 일반적인 계단 형태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봐봐, 0을 기준이죠. 맞지? 자, 가우스 개념 한번 더 잡고 갑시다. 가우스는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예요. 그러니까 얘로 가우스 1.1은 얼마 돼요? 1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봐, 여기 0 있고 여기 1 있고 여기 2 있잖아. 1.1은 이쯤에 있겠죠. 맞니? 그러면 이 왼, 요 점을 포함한 왼쪽을 쳐다보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정수로 읽어주면 돼. 요 오른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맞나? 그러면 다시 가우스 마이너스 0.2는 얼마 될까? 가우스 마이너스 0.2는 얼마일까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0 있고 여기 1 있다, 맞지? 가우스 마이너스 0.2인데 마이너스 0.2가 요쯤에 있겠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 왼쪽만 보면 돼. 이거 오른쪽 볼 필요 없고, 이 왼쪽에 있는 숫자 중에서 정수 중에 제일 큰 거 뭐?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게 가우스죠, 가우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봐봐, 내가 0으로 돼 있지, 맞지? 잘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좌극한 우극한 따져야 돼요. 좌극한부터 정리할게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진대. 그럼 대충 내가 얼마로 볼 수 있어? 다시 0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만 가까워진대. 그럼 여기 있는 요점 대충 얼마지? 마이너스 0.00001 정도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약간 왼쪽에 있는 거 맞지? 그거 요 안에 집어넣었다. 그럼 이거 대충 얼마 돼요? 0.9999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0.00001이랑 1이랑 더해버리면 플러스 0.9999 나올 거 아니야. 쌤 말 이해되나요? 네. 이해돼? 이 말은 얘는 실제로 뭐가 된다? 0.9999잖아. 내가 요렇게 원래 안 적어요. 요거 생략합니다. 원래 이런 건 없어요. 이거잖아. 그 0.9999 가우스 쓰면 뭐 나와? 아까 얘기했죠? 여기 0이 있고 여기 1 있고 여기 2인데 0.99가 요 점이잖아 실제로. 1보다 왼쪽에 있겠지. 맞지? 이 가우스 쓰면 내가 오른쪽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 이 점을 포함해서 왼쪽으로만 쳐다보면 된다 했거든. 이거 점을 포함해서 왼쪽으로 쳐다보니까 뭐가 보여? 0. 이거 0이에요. 이해됐나? 그럼 우극한 한번 해볼게요. 자, 우극한은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맞지? 0으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고. 그러면 똑같이 해봅시다. 쌤 예로 한 것처럼 0은 여기 있는데 오른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가까이 붙어있는 요놈,
요놈은 플러스 0.0001 정도 되겠다, 맞지? 맞나요? 이해됩니까? 플러스 0.0001쯤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거 여기 집어넣어보자고. 그럼 얘 얼마 돼요? 1.0000001 뭐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은 1보다 큰 숫자야, 작은 숫자야? 크겠지? 그럼 여기서 보면 1.00001 요쯤에 붙어 있겠네. 맞죠? 그럼 이거 기준 딱 잘라서 왼쪽으로 쳐다보면 제일 큰 정수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얘는 1 돼버려요. 어? 쌤! 좌극하는 0 나왔고 우극하는 1이 나왔어요. 맞나요? 좌극하는 0이 나왔고 우극하는 1이 나왔어요.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가우스 x 플러스 1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뭐라 했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 할 때? 같을 때만 성립하니까요. 이해됩니까? 요 개념을 빨리 잡아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자, 요거 생각보다 애들 어려워합니다. 자, 참고로 절대값이 있는 이거는 좌극한만 나와있기 때문에 좌극한 값만 구했죠. 맞지? 근데 흔히 얘기하는 좌극한, 우극한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 말고 일반적인 극한값을 구하라 할 때 가우스나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요. 100% 아닙니다. 대부분 수렴하지 않아요. 대부분 수렴하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소수점으로 나와버리면 수렴하지 않아요. 0.5에 가까워진다 치면 0.5 왼쪽은 0.49999 얘는 0.5000001 이 나올 거니까 어차피 둘 다 집어넣어봤자 1 나와요. 둘 다 1점 얼마 돼버리잖아, 맞지? 맞나? 그러니까 똑같이 성립할 때도 있다고. 하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겠어요? 절대값과 어떤 경우는 가우스가 있는 부분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5번은 뭐예요? 14번인가? 대표 문제. 자, 14번 문제 볼게요. 0부터 4까지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야. 잘 봐. 이게 쌤이 얘기하는 내용이야. 이걸 애들이 틀린다고. 내가 장담하는데 들어도 모르는 애들 꼭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오로지 답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답부터 맞춰놓고 풀다가 보고 난 뒤에 이론으로 접근하는 게 너한테 편하잖아. 마치 이론부터 강요시키다가 멘탈 나가니까. 자, 똑같이 봅니다. 일단 천천히 보세요. 얘는 이제 읽을 수 있어, 우리.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는데 어느 쪽에서 쳐다보고 있대요, 얘가? 오른쪽에서 오고 있대. 맞지? 오른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봐야 되지. 이거 합성함수잖아. 맞지? 항상 안에 것부터 먼저 보는 거죠? 자, 1에 쳐다보고 있대. 얘 1에 어디가 꼬여주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오고 있나? 맞지? 0이라고 얘기하겠지,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 그냥 0 가면 안 돼요. 왜? 실제로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야? 1에 가까워질 때 나오는 값이야? 가까워질 때 나오는 값이죠. 그러니까 잘 봐. 실제로 요 개념 잡아야 돼요. 요것만 잡아도 좌극한 우극한 문제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자, 쌤이 이렇게 볼게요. 엄청 확대해놨어요. 얘가 지금 0인 거야. 맞지? 됩니까? 근데 얘가 지금 어느 쪽으로 0이 아니고 1이죠, 이거 미안. 이게 1이라고 지금. 맞나? 1인데 얘가 지금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며. 이거 오른쪽으로 쳐다보고 있다며, 맞지? 그러면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이 값, 여기 있는 요 값 정도가 극한값이겠지, 원래는. 그래서 0.00000001이니까 약간 위에 있잖아, y값이. 이거보다 약간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0.00000001이니까 얘는 뭐라 부른다? 아, 0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극한을, 맞지? 근데 지금 이거 0이라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쌤, 얘는요, 잘 봐. 0.00000000 쭉 해서 1쯤 되니까요. 자, 식 적을 때는 좀 이따 다르게 적어줄게요. 일단 우리 2회부터 합시다, 문제를. 자, 0.00001이니까요. 실제로는 얘는 어디라고 볼 수 있지만 0이라고 볼 수 있지만 0에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극한 점으로 봐도 되죠. 0보다 큰 놈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걸로 가는 거야. F 요 놈은
요놈이 지금 이거니까 아 F인데 0에 가까우시고 있는데 그것도 오른쪽이래. 그러니까 5번은 0이 여기 있잖아. 맞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뭐라 읽어줘야 되는 거야? 2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원칙으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지. 자, 얘는요, 원칙으로 적을 때, 리미트. 자, F, 뭐가 돼요? 내가 치환한다, 이거? 요걸 잠깐 T로 치환할게요. 원래 식 적을 때, 쌤, FX를 T라고 하면, T라고 하면, 리미트 t는 0의 우극한이고요. 왜 0이 우극한지 내가 지금 설명해 버렸죠. 맞나? ft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ft에 t가 0이 우극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불러요? 2라고 합니다 라고 적어주는 거죠. 원래 원칙식은 서술형이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알겠니? 근데 대부분 다 눈으로 보고 읽는 거기 때문에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봐봐. 너가 이거 대입하는 꼴로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거 1이니까 쌤 F1 얼마예요? 0. 0이죠. 맞지? F0 얼마예요? 2. 이렇게 끝내버린단 말이야. 우연찮게 답 맞춘 거죠.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자, 하나 더 보자. 하나만. 얘 한 번 더 볼게요. 얘는 그 우연이 성립 안 하게 만들어놨겠죠.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라면. 자, X가 3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대. 그러면 자, 3은 여기 있는데 왼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요쯤에 있는 좌표는 대충 얼마 되겠어? 2.9999쯤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쌤 얘를 2.99999쯤으로 만들어놨어요. 됐나? 자, 그러면 실제로 3보다는 약간 왼쪽에 있는 값이잖아. 맞지? 그러면 좌극하 있네. 쌤 여기 3이 있는데요. 3의 왼쪽에 있는 요 점이니까 이거의 Y값은 어떻게 돼요? 2보다 약간 밑에 있겠지. 맞나? 그러니까 쌤, 그럼 요 값은요 대충 2보다 약간 밑에 있으니까 요 값은 1.9999쯤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럼 얘가 1.9999쯤 되니까 다시 F1.999로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1.9999는 어디에 가까운 숫자니까 지금 2에 가까운 숫자고, 실제로 2가 여기 있으면 1.999는 왼쪽에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니까 좌극한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2에 뭐다? 좌극한으로 봐서 얼마로 읽어야 돼요? 답은 2로 읽어줘야 돼요. 이거요, 그냥 때려 넣으면 답 이상해집니다. 자, 3. 집어넣으면 F3 얼만데요? 2죠. F2 얼마, 이제 F2 돼버렸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1 나와버렸잖아. 근데 이건지 이건지 생각 있는 애들은 갈 거라. 어? 왼쪽 건지 오른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생각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대입해서 이상하게 풀죠. 왜? 앞에 것도 대입하니까 풀렸거든.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맞지? 자, 그러면 얘 다시 봅니다. 천천히 내가 다시 적어볼게요. 얘는요 fx를 t라고 얘기하면 잘 봐. 요 식은 리미트 ft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X가 3의 좌극한으로 간대. X가 3의 좌극한으로 갈까? 밑에서 올라오나? 네. 자,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올라오면 좌극한이고 위에서 내려가면 우극한이야. 아까 이것도 올라가는 거 이거 위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극한이에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 위에서 내려왔잖아. 맞지? 우극한. 밑에서 올라가면 좌극한. 쌤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함수값이에요. 이제 문제가 아직 없는데 문제 나오면 쌤 봐줄게요. 일단은 다시 위에서 내려오면 얘는 우극한으로 정합니다. 우극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요 좌극한으로 보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숫자로 이렇게 하면 돼요. 됐지? 그냥 평행하게 이렇게 오고 있으면요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알겠나? 자, 평행하게 오고 있으면 이거 지금 내용은 별거 없는데요. 시간을 엄청 쓰고 있거든요, 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3의 좌극한이었어요. 3은 여기 있는데 좌극한이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지.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긴 한데 2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뭐로 본다? 좌극한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한다? T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2로 가까워지긴 하지만 밑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좌극한으로 본다 이 말이야.
맞나? 그러면 다시 2의 자극한 봐야 되죠. 2는 여기 있으니까 2의 자극한 얼마 돼야 돼요? 2가 되겠죠. 왼쪽에서 보낼 거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서술형 문제는. 이해됩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일반 학교 내신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 다 박살납니다. 초반에. 알겠어? 이해됩니까? 밑에 문제 풉시다.